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백서를 문제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사표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표. 이제 직장에서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사표. 직장인이라면 참 고민이 많죠.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못 해먹겠다. 당장 사표 써야지. 그런 게 욱하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딸린 식솔들, 가족들 생각하면 그렇게 못하지요? 그것이 가장이 가지고 있는 책임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 사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글자 어렵죠? 사표. 네. 말사가 되겠습니다. 말사. 우리가 사전이라는 낱말을 앞에서 봤습니다만, 그때 살펴본 낱말이에요. 이 사자가, 이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으므로, 글자가 없어서 제가 사진으로 찍어놓은 글자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오리개 해서 붙여봤습니다. 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위에 이렇게 손을 뜻하는 손톱조가 있죠. 아래에도 이렇게 손을 뜻하는 또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패의 모양이 있는데, 실패, 실이 이렇게 좀 엉클어져 있다. 실이 엉클어진 모양이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매울신은 무엇이냐? 매울신은 어떤 큰 침이나 칼을 얘기했습니다. 문신을 새길 때 쓴다든지 하는 큰 침, 손잡이가 달린 큰 침을 얘기합니다. 실이 엉킨 것을 풀 수가 없을 때 칼로 잘라야 되겠죠. 그렇게 칼로 자르듯이, 엉킨 실을 자르듯이 말을 한다고 해서 말사가 됐어요. 그래서 말이란 것은 사실은 한자에서 말이란 것은 말씀 언어를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과 비슷한 어떤 자원을 가졌는데 다른 의미로 쓰여 있는 것은 이렇게 소리음이라는 글자입니다. 이두 글자 다 사실은 이 매호신이 변한 글자예요. 그런데 칼로 자르듯이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고, 은이라고 하고. 그래서 말이 분명합니다. 딱딱 잘려져서. 어절이 이렇게 딱 잘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잘리지 않고 웅웅거린다든지, 어거린다든지, 어거리면 무슨 말인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하나의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말이라고 할 때는 좀 딱딱 자르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글자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표는 겉을 얘기합니다. 겉과 속이 있겠죠. 이것은 털과 옷을 합친 글자입니다. 이거 털이 있습니다. 털. 털이 있고 아래에 옷이 있죠. 결국은 털옷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에 털이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예전에 옛날에는 털옷이라면 짐승의 가죽을 그대로 이렇게 잘 가공을 해서 옷을 입었겠죠. 털옷은. 그러면 털은 남아 있습니다. 안은 이렇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입을까요? 털이 있는 쪽을 몸으로 입을까요? 아니면 속을 이렇게 입을까요? 털이 있는 쪽을 입으면 몸이 굉장히 털이 이렇게 가렵게 한다든지 또 상처를 낸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털옷은 털이 바깥으로 갑니다. 옷을 입을 때. 그래서 털이 바깥에 있다. 옷에 털이 있는 부분이 겉이라는 뜻이에요. 털이 있는 것은 겉이고 털이 없는 부분이 속이라는 뜻이에요. 자, 글자는 이 글자가 이제 모양이 좀 바뀌어서 이렇게 근사한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털이 있는 부분은 겉이면 털이 없는 부분은 속입니다. 그러면 겉과 속은 옷과 관련된 글자이거든요. 오디자와 관련된 글자입니다. 이것을 오디자죠. 오디자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이 안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속이란 글자가 나와요. 여기에 마을리자를 넣습니다. 마을리. 마을리를 넣으면 속이 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은 표리라고 하죠. 아, 속을 가리키는데 왜 마을리를 넣었을까? 자, 옷을 만들면 어쨌든 한 장의 가죽으로 옷을 그대로 입을 수는 없습니다. 모양에 맞춰서 자르고 해서 바느질을 하죠. 바느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논뚝이 이렇게 있습니다. 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논이 있겠죠. 논이 많이 있다고 볼 때, 이러한 논과 논을 또는 밭과 밭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논뚝이나 밭뚝이 있겠습니다. 자, 짐승 털을 잡아서 이렇게 자르고 해서 안을 기웠습니다. 겉에는 털입니다. 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바느질이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겠죠. 그것을 논뚝과 비슷하다고 해서
여기에 또 흙토를 넣었죠. 그래서 마을리라는 글자를 넣어서 속이라는 뜻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토리라는 글자는 정말 잘 만든 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은 급표가 나와서 제가 서비스로 드린 그런 글자예요. 네. 자, 사표는 사표를 제출을 하면 그래, 그만두세요 하는 것은 사표를 수리한다라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수리한다면 뭐 고친다는 것을 수리한다고 하죠. 그 수리가 아니고 여기서는 받아서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수리한다. 받을 수, 다스릴 리임은 사표를 받아서 좋다. 처리하는 것을 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표를 낸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표를 던진다고도 합니다. 막 기분 좋게 내는 것은 내고, 기분 나빠서 내는 것은 던진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따가 생각해 볼 낱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라는 것은 아까 말사라고 했습니다. 말씀 사인데 그것은 거절한다, 그만둔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뭐 거절하는 것은 뭐 말로 함으로 말과 좀 통합니다. 그리고 막 거절 말을 막 그만둔다 했으므로 그만둔다는 그런 뜻으로 조금 연결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퇴한다, 사직한다, 고사한다, 고 구들고 아주 확실히 거절하는 걸 고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인은 거절한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사표는 막 그만둔다는 그런 표예요. 표가 무엇이냐? 표는 앞에서 제가 겉이라고 했습니다. 겉.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의 어떤 문장의 종류로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를 표라고 합니다. 임금에게. 그래서 출사표라는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출사표. 출병에 임하여 병력을 끌고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뜻을 임금에게 올리던 글이다. 임금님, 제가 이번에 임금님의 명을 받아서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적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그런 글을 출사표라고 합니다. 유명한 출사표는 중국의 삼국시대 총나라 제갈공명이 싸움에 나가기 앞서서 임금에게 유선인가요? 유비의 아들인가요? 유선에게 바친 상주문이 유명한 출사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는 스승사이지만은 군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군대에 가면 사단이라고 있죠. 그것도 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움직인다, 병력을 움직인다. 거기에 그때 올리는 군주에게 올리는 문서를 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사표란 말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표도 단순히 그냥 종이 쪽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서 본 군주에게 올리는 표, 높은 사람에게 올리는 표, 사장님께 올리는 표, 그룹 회장께 올리는 사표다 할 때는 사표를 던지다 하면 되겠어요? 출사표를 던지다 할 수가 없겠죠?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던진다고 할수 없죠? 그래서 사표를 던진다는 것은 어지간히 기분 나쁜 경우가 아니면 혼자 속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얘기다. 그런 생각이 이 표를 보면서 생각이 납니다. 네, 오늘 사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